갑자기 친구에게 전화가 와 헬스장에 제 사진이 있다고 해서 깜짝 놀라 가보니 정말 제가 살이 많이 쪘을 때와 빠졌을 때의 사진이 헬스장에 버젓이 붙어 있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 따져 물었더니 헬스장 3개월 무료 이용권을 주겠다며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전그 말에 더 화가 나서 그 사진이 붙어 있는 배너 같은 걸 넘어뜨린 뒤 발로 마구 밟았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기물파손으로 오히려 신고를 하겠다며 큰소리치더라고요. 대체 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요? 전 정말 그날 이후 수치스러움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아, 일단 좀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우리에게 그 배너 같은 걸 마구 발로 밟았다 해서 아이고 그러지 마시지 이런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의 동의도 없이 그런 사진을 게재했다면 당연히 좀 기분이 불쾌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뭐 헬스 트레이너의 당연한 잘못이겠죠? 네, 분명 동의 없이 게재한 부분은 잘못이고 이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어떤 성형외과에서 여성 가수분의 성형수술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과거 사진 성형 전후라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했었는데요. 이걸 보고 이제 그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대중들이 이 연예인에 대해서 성형 미인이라는 인식을 갖게 해서 호감을 얻는 것이 중요한 연예인의 이미지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판례도 네. 있었군요. 만약에 고소가 가능하다면 어떤 제목으로 진행을 할수 있을까요? 일단 뭐 아까 송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건 이제 초상권 침해에 따른 이제 민사 손해배상 청구인데 형법에 뭐 초상권 침해죄라는 뭐 이런 범죄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는 일단 민사 손해배상 청구 이외에 어떤 형사범죄가 얽히기는 쉽지는 않고요. 다만 뭐 사진의 수위에 따라서 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이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어떤 이제 뭐 피촬영자 의사에 반해서 뭐 반포를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처벌을 받을 수는 있는데 그런 사안에 해당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는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놓고 뭐 어떤 뭐 명예훼손이 되는 글과 함께 뭐 게재를 했다면 명예훼손도 생각해 볼수 있지만 단순히 뭐 그냥 비포 애프터로 해서 이렇게 뭐 운동복을 입고 있는 사진을 이렇게 게재를 했다면 초상권 침해 외에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고 형사 문제가 되긴 어려울 것 같아요. 애매하네요. 근데 되게 이게 그 상담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너무너무 나쁘고 불쾌할 것 같거든요. 어쨌든 뭐 협찬도 아니고 내돈 주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걸 비포 애프터를 게재했다라는 게. 근데 만약에 이제 고소가 가능하다면 이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고소가 가능하다면, 실제로 가능하다면, 이제 손해배상 산정을 할때 정신적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정신적 손해배상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제 크게 금액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큰 금액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괜히 또 힘을 뺄 수가 있는 거네요. 그 어떤 헬스장에 가보면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비포 애프터가 너무 과장되게 이제 뭐 뽀샵 처리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좀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 건가요? 예, 일단은 뭐 헬스장도 헬스장이고 뭐 성형외과 경우에 이런 소위 비포 애프터 사진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걸한 경우가 꽤 있죠. 그래서 보면 이제 전형적인 유형이 성형 전후에 사진 촬영 조건을 다르게 해가지고 그냥 성형 전에는 조명도 없이 뭐 인사 웃지 말라고 굉장히 그런 하잖아요. 어두운 표정으로 찍고 그런데 반해서 성형 후 사진은 색조 화장에 뭐 머리 손질, 맞아요. 뭐 서클 렌즈 착용, 뭐 전문 스튜디오에서 또 포토샵 작업까지 해가지고 하는 등 이제 굳이 성형술이 아니더라도 예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진을 찍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공정위에서 이제 막 과징금도 부과하기도 했었고 그런 성형외과들에. 그래서 뭐 정도의 문제이긴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당연히 소비자를 기만하는 어떤 과장 광고가 될수 있는데 뭐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포토샵 같은 걸 이용해서 뭐 원래 체형을 과도하게 굉장히 부풀렸다거나 내지는 이제 다이어트 후 체형을 뭐 굉장히 보정을 통해서 뭐 슬림하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하면은 표시 광고의 공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는 그 어떤 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요. 다만 어느 정도 이제 정도를 봐야겠죠. 사실 얼마 그냥 누가 보기에도 확연히 이 사람이 아닌데 이 정도가 된다면은 당연히 처벌을 받을 것 같고요. 그것은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뭐
한 굳이 수치상으로 따져본다면 한 뭐 75kg인 사람을 한 뭐 네. 73kg 정도 아. 보이겠다 이런 건 아니지 않을까요? 네. 근데 뭐 이건 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사안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에 따라 예. 다르다. 누가 봐도 정말 이 사람이 맞나 싶을 네. 정도가 아니면 네. 조금은 처벌은 힘들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쵸. 그러면 네네. 근데 이제 이분이 너무 화가 나는 마음에 사진에 붙어있는 배너를 넘어뜨리고 발로 밟기까지 했다고 해요. 네, 물론 뭐 자기 얼굴이긴 하지만 이런 행위가 기물파손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네, 안타깝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선 잘못을 상대방이 했다고 하더라도 예. 우리가 후 잘못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서 해당 행위는 이제 기물파손죄 손괴죄라고 하죠. 손괴죄가 될 수도 있고 뭐 일례로 뭐 마음에 들지 않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찢는 행위 뭐 이런 행위들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화가 나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화를 못 이겨가지고 이제 행동에 옮기 또 손해를 보게 되니까 참고 조용히 이제 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